지난 이야기. 3X3계에 떠오르는 새별 엄친아 김민재 선수와 3X3 최강자 박스타 기네스북에 도전을 했으나 아쉽게 기네스북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작진은 아쉬운 마음에 1대1 대결을 준비하는데 그냥 좀 궁금해요. 1대1을 하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붙어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뭐였지? 이제 시작이죠? 뭔 소리지? 입만 잘라도 돼. 뭐였지? 바로? 1점 내야 되는데?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et go.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Inside your chunks, I hit my back strong. 한 번도 안 돼, 한 번도. 어, 다르다, 다르네. 역시 최강자의 실력은 다른 것 같아. 4강 때인가요, 형, 이번에? 아쉽게 패배하신 그때 슛 잘 안 들어가시길래 약간 아, 다르시네요. 깔끔하게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심장이 큰데 이제 외곽 플레이 하는 게 장점인데 그 웨이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저보다 심장이 작은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택이 자꾸 일어나면 제가 거기서 좀 밀려요. 네. 아직 힘을 쓸 줄 모르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키가 있고 이제 다른 기술이랑 이건 슛이랑 좋지만 그런 힘 쓰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피지컬이 왜소하니까 이걸 더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몸싸움을 한번 강하게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역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붙었을 때 축발을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축발을 하면서 왼쪽 발 안쪽 발로 이제 피벗을 하고 먼저 처음에 한번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 그러면 한번 움찔하고 이거를 이제 역이용하는 거. 약간 이렇게 총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빼. 그럼 그 다음에 부딪히려고 하면 어떻게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역이용하는 거죠. 또 약간 이런 게 심리전 같은 싸움이거든요. 힘이 센 선수랑 컨택할 때 어떻게 해? 너가 등치가 더 좋고 내가 짧 얇은데 미리 먼저 부딪혀보는 거야. 미리 부딪혀. 오케이. 그다음부터 이제 부딪히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심리전인 건데 이런 걸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보니까 드리블 치고 할 때도 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리블링이 가드처럼 엄청 많이 좋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 손을 좀 많이 쓰면 오프핸드의 손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 게 포스트 플레이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이 손으로 터치를 하거나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스트 플레이어가 이제 이승현이랑 KB야. 엄청 잘하잖아, 선배잖아. 이런 걸 잘하잖아, 포스트 플레이 들어가더라도 똑같다. 반대 손으로 미는데 이 들어가는 이 피벗 발로 이 엉덩이로 밀어내는 거야, 들어가는. 대부분 포스트 플레이들 좀 약간 이제 키는 큰데 힘을 잘 못 쓰고 못 미는 사람들 보면 이제 상체가 먼저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나는 이걸로 들어가면 공도 잘 안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더 세게 밀어도 밀어. 그래서 손을 들어왔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또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힘 쓰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힘 세면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피지컬이 약하니까 신장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먼저 밀어서 몸싸움을 해놓고 안 밀리겠지 당연히. 이거를 이제 역이용하는 연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센 선수에게 포스트업은 어떻게 해?
한번 부딪혀. 컨택.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버틸려고 하면 오케이. 와. 아, 여기서 지금은 뭐냐면 다시 여기서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돌아가는 돌 이 왼쪽 발로 여기 아예 감아서 무조건 이 발로 바뀌잖아. 네. 이 발로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거든 오른쪽. 네. 그러면 이거를 왼쪽 돌면서 왼손 들이붙여. 그래 한번 이게 이거는 오른손으로 턴을 하면 돌아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밀는 척하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우와. 스쿼트를 많이 하겠네. 중심이 딱 낮아져서 밸런스를 유지를 잘해야 돼. 아, 1분 레이어의 역할. 응? 1분 레이어의 역할. 1대1 그리고 원포인트 레스까지 전부 좀 진행을 해보셨는데 그 농구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A급 선수랑 S급 선수랑 한끗 차이라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사실 뭐 누구나 뭐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민성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 디테일 하나로 이제 플레이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게 그래서 확실히 이제 3대3에서 최고 형은 디테일적인 것도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등비등 했잖아요? 말도 안 들어요? 아이고 형이나 잘하세요 이러겠지. 일단 저는 지금 선수 생활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3x3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빠른 뭐 경기 그것도 그렇고 그것보다 사실 경기장에 가면 관중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좀 평상시랑 할 때랑 또 다른 기분도 많이 들어요. 신나는 기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대3 매력인 것 같고 3대3 선수로서도 계속 꾸준히 활약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3대3이 이제 그 영상으로 보면은 그런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력이 영상에 담아내지 영상에서 이제 담아내지 않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재밌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정작 뛰는 저희들은 이제 좀 막 소싸움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힘든데 관중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붕이 좀 되려다가 계속 올라가려다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올라가서 좀 더 재밌게 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트라이크 화이팅! 3x3 화이팅! 화이팅!